아니면 그렇게 더 따셔도 되는데 위원장님 얼굴 나오시. 예, 아니 이상적인 저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예. 아 이렇게 사분.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떡 좀 더 갖고 와요. 떡, 떡이랑. 예. 와, 뭐 이렇게 조금 따셨네. 이렇게 따셨네. 와. 오. 아니 이런 재미로 하셔야지. 네. 그러니까요. 와. 우리도 산이지만 너무 맛있어. 야, 그래요? 야. 아, 예. 좀 더 따셔도 되는데. 네. 아니 따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계속 쌓이죠. 예.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안녕하세요. 야. 오, 엄청 많이 땄다. 야, 이렇게 따야지. 야, 재밌죠? 이삭짓기. 완전 재밌는데요. 저희가 네. 제일 전투, 미안하면서 많이 땀았는데, 우리는 딴 분보다 전투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좀 따고 싶었는데, 네. 이게 제일 많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좋은 상품들은 많이 빠져서. 네. 네. 그게 이삭짓기지 뭐. 호주화에서 여기를 알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전화도 한번 드리고 있었는데 그럼 경기도에서 오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여기 오느라고 코스를 몇 개를 만들어서 야, 그러면 뭐 여기 관광지도 좀 구경하시고 가시면 되겠네. 뭐 어디 가면 좋을까요? 옥정호에 붕어섬 있어요. 붕어섬 붕어섬? 붕어섬 가시고 붕어? 붕어섬 그 다음에 그 옥정호 주변에 네. 강남 쌈밥이라고 또 유명한 쌈밥집 있고 아, 간장게장 유명한 집 있고 아, 네. 또 이제 여기 전주 한옥마을 가보시면 한옥마을에 가보시면 네. 그 뭐야 칼국수 유명한 칼국수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베테랑 칼국수 아 거기 정말 유명한 데입니다. 예. 네. 야 서울에서 여기까지 떡 좀 드세요. 네? 네? 안녕 아들도 왔네. 안녕. 오. 어? 야 많이 탔네. 힘들 야. 아니 좀 남들은 이렇게 싸운데 왜 이렇게 많이 오고 가셨어? 이것만 하면 됩니다. 야 많이 오셨네. 네. 야 재밌어요? 저쪽 옆 봤나 그랬어요? 이야. 이야. 엄청나네. 재밌겠다. 이야. 아, 여기에도 있어? 맞습니다. 가위 반납해 주세요. 이야. 지금까지 용암포도원에서 강포도 이삭줍기 오늘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